우리 집 공기 좋은가 봐. 파란색 좋은 걸로 나와 있어. 오토로 끄고. 너무 카메라 쳐다보는데. 이게 스마트 앱도 가능해요. 미리 받아놓은 어플에 순차적으로 등록을 하면 스마트 홈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접속을 하고 그럼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죠. 이걸로 한번 켜볼게요. 그럼 여기서 자동 모드 필터 수명도 이걸로 볼 수 있어요. 97%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네요.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는 그냥 자동 모드로 놓고 사용하는 게 애기 있는 집에서는 가장 속편한 것 같아요. 이게 알아서 자동 모드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기를 케어하는 그 시간에 여기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하더라고요.